아,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알페오젠이고요. 네. 39,000원 15%요. 39,000원에 15%요? 9,000원에 15%, 일단 수익이 조금 나고 있네요. 예. 예, 근데 이거를, 네. 뇌동매매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뇌동매매 치고는 잘 샀는데요, 저점에. 근데 이게, 네.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고 이게 가만히 뒀었는데 예. 얼마 전에 보니까는 재무제표가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하신 지금 지는 그냥 좀 되셨나요? 한 5년 5년 됐어요. 안팎으로 됐어요. 5년 동안 하면서 주식 수익 많이 못 냈죠, 그죠? 네, 손실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기업을 저가에 산 것까진 좋아요. 그리고 뭐 하는 기업인지 몰라도 일단은 괜찮아요. 저가에 샀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는 원론적인 걸좀 가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주식 상담할 거면 알테오젠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려주면 되지. 뭐 이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쟤는 맨날 그뭐 원론적인 이야기하더라, 인생 이야기하더라 하는데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식을 어떻게 대하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뭔지도 모르고 수익 났다라고 하면요. 그냥 운이 좋았으니까 감사하게 챙기면 되지 않을까라는 덕목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런 걸 상담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냥 수익이 났는데. 지금 내가 모르고 수익 났잖아요. 그죠? 알고 수익 난 것도 아니고 모르고 수익 났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수익 났는데 이게 이제 심리가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은 제가 심리 분석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본다면은 아니 그냥 내가 뭔지 모르고 샀는데 아 이거 대응 전략을 모르겠네. 근데 TV에 나온 전문가들은 대응 전략을 알지 않을까? 매수가랑 매도가랑 다 정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손안 대고 코 풀겠다는 느낌인 거예요. 아, 이거는 이게 사실은 시청자님이 손을 대서 코를 좀 풀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 수익 났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수익 났을 때 내가 수익을 챙겨서 나올 줄도 알아야 돼요. 마무리까지 시청자님이 짓고 나와야 이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고 이내 매매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5년 동안 주식하면서 수익은 안 났지만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나오구나.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아무리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났는데 이거 왜 수익 났을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 하나가 지금 살려준 거라고요. 다른 종목들, 다른 사람들 보면요. 기업 분석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저보다 기업을 더잘 알아요. 전화해가지고는 뭐이 기업이 앞으로 외국에서 어떻고요. 이렇고요. 지금 이 기업이 뭐 하고 있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막 설득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기업에 대해서 그만큼 몰라요. 근데 불구하고 전문가라고 여기 앉아 있죠. 그 뭐냐면 주식은요. 그런 거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가격을 이렇게 싸게 잘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연히 잡았지만 가격을 바닥 잡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바닥 잡고 있는 과정에서 아래쪽에 샀기 때문에 올라갈 때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그 적자에서 흑자가 나는 그런 케이스들은 부가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가격이었던 거예요. 충분히 올라갔던 기업이 충분히 빠지고 충분히 자리 잡을 때 충분히 아래쪽에 샀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알테오젠이란 기업이 아니라 이건 다른 기업을 똑같이 매매하시더라도 돈을 벌게 되어 있는 매매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 알겠습니다. 이 매매 방식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시청자님은 왜 수익 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걸 왜 수익 나는 걸 찾다 보니까 이상한 데 초점이 가는 거죠. 재무제표를 보니까 적자가 흑자가 나는데요. 이것 때문에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요? 이러니까 이제는 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앞으로 됐나요? 대응이 어떻게 될지 네, 대응 몰라서 전략 없다니까요. 수익 나면은 팔면 됩니다. 네, 수익 나면은 팔면 돼. 우리가 수익 내려고 주식을 하는 거지. 뭐 이거 뭐 대응 전략 짜려고 주식을 하는 겁니까? 돈 벌었으면 된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결하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좀 팔아보고 절반 정도 매도하셔보고 파니까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떨 때는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쌓으셔야 되고 어떨 때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쌓다 보면 아 이번 건 올라갈 종목이니까 내가 좀더 들고 가도 되겠구나. 아 이번 건 저번에 보니까 내가 이거 괜히 들고 가다가 내려갔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절반 팔아야 되겠어 하면서 경험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한테 중요한 건 지금 전략이 아니라 경험이고 이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냐 없냐인데 시청자님 지금 그걸 경험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지 않고 나 지금 돈 벌었는데 이거 어떻게든 간에 끝까지 끌고 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어요 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초점이 수익에만 가 있다는 거죠. 솔직히 이해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경험이 훨씬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여기서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리고요. 나머지는 전고점이라고 부르는 5만 2천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이 매매 방식을 다른 종목에 또 접목시켜 가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